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테버뷰에 또 신차가 나왔어요. 이번 신차는 과연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 제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은 4인승의 카니스 캐스티 게이터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65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재원 같은 경우는 SUV치고 나름 괜찮거든요. 최고속도 높아, 그리고 마찰력 준수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별클릭. 기아차랑 되게 비슷한데? 아니, 야생에 니로가 나타났다? 세상에 마상에. 근데 생각보다 차가 작아요. 중형급은 돼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아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이한 점이 뒷문 쪽에 손잡이가 없거든요. 뒷문 손잡이가 창문 옆에 있다고요? 뒤쪽을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방패처럼 넓적한 디자인을 볼 수 있고, 테일램프도 디자인 특이해요. 그리고 양쪽에 배기구 있고, 소형차지만 배기구가 두 개. 아, 센스 있죠? 전면부를 보시면요,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현대 벤유 비슷한 것 같다고? 현대 벤유? 자, 이것이 바로 벤유래요, 벤유. 근데 뭔가 차체만 비슷하고 얼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루프랭 깔쌈하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스포일러라고 봐야겠죠? 스포일러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내부도 볼게요. 문짝 열고 문짝 디테일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도 시민차 같은 내부. 내부는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동수단 모두 이렇게 딸까? 삑. 그렇지. 뒤쪽 확실히 넓죠? 레그룸이 광활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넓은 편인데 좀 애매한 사이즈네요. 그리고 앞쪽 엔진 지프 어벤져라고요? 지프 어벤져? 자, 그러면 지프 어벤져 마지막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지프 어벤져는 전기차라고 하는데 똑같다. 이 라이트도 그렇고요, 앞에 이 콧구멍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지프 어벤저랑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똑같네. 아, 휠 똑같고. 여러분들, 드디어 이 녀석의 가족을 찾았어요. 이 차량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이 친구를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토마이저로 제 차를 뒤집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빨스 다시. 오, 한방컷 시, 아, 살짝 아쉽군요. 렛츠고,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어, 뜻밖의 지금 내구도 테스트가 됐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깨지 않아요. 지프가 얼마나 튼튼한 차인지 아십니까?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막아. 나이스 샷. 자,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디자인도 쌈뽕하고, 4륜 구동. 이 상태로 가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가벼워. 아니, 이 차가 순식간에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이 차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솜털 같습니다. 100마일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테스트 왔다갔다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스무스하게 왔다갔다 안돼. 오, 내리막길 강력한 핸들링. 아우, 언더스티어 왔다갔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들 맨몸으로 내려서 이쪽으로 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무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잠깐만요. 무스 테스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이코, 세상에 마상에 상당히 안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다른 차를 빌려볼게요. 간다, 스타트. 왼쪽, 오른쪽. 아니, 이거 왜 드리프트 스윙 돼 있어? 잠깐만. 아, 이거 튜닝이 드리프트가 돼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EC스포츠? 와, 벌써도 좋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와, 이게 자동차지. 진짜 완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바디 트림. 저 같은 경우는 1차 트림과 확장 아칭. 그 다음에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범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2차 알트 캥거루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뒷범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종류가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직선방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머플러를 이렇게 랠리 스펙크럼 머플러.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릴을 떼버리는군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종류가 16가지고요 뭔가 랠리카나 오프로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금 후드와 배기구 MK2.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지. 그 다음에 상징. 상징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선 긋거나 위에다가 선 긋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터널릴 레이싱. 그 다음에 번호판 프로.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자, 조직 색상. 그리고 2차 색상은 오렌지.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옐로우.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팅.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시트랑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요. 레이스 세트업과 개조형 시트. 그 다음에 지붕. 지붕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가 에어 인테이크나 아니면은 바 같은 것들을 달 수가 있어요. 1차 루프박스. 스커트도 종류가 꽤나 많아요. 밑에다가 이렇게 철창 같은 것을 달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맨 밑에 거 스포일러도 달 수가 있습니다. 랠리 날개. 그 다음에 차광띠. 플라스틱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민트 제주 감귤 돌 하르방 에디션. 어, 뭐야? 어? 지프 에이코님
와, 아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가 이게? 와. 취소. 어, 이게. 아, 이래서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은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바도 럼프 커스텀, 베가시 도로스, 우베르마트 레블라지 TS, 마이바츠 몬스트로 시티, 위니 나이트메어 EC, 카네스 캐스티게이터, 알바니 카발케드 XL, 페이스터 아스트로, 람파티 노버, 이너스파라곤 S, 베가시 도로스, 준비하시고 투척! 스타트! 스타트! 오, 스타트!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은 유리 왕자님의 차가 달리고 있고요. 앞쪽에는 벤틀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등이니까 아, 람보르기니 토로스 치고 넘니다. 안 돼요. 람보르기니 4등. 여기까지. 자,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람보르기니였죠. 자, 1등 파라곤, 2등 3등 토로스, 4등 캐스터.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랠리 테스트를 이어서 할 거니까 대충 여기쯤에 서주세요. 군사 기지로 가는 다리 앞까지. 스타트. 오, 스타트 좋아요. 퀸. 진흙길 위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스를 최대한 낮췄는데도 생각보다 안정적이고요. 지금 제가 제일 빨라요. 속도가 지금 제일 잘 나와. 뒤쪽에 이제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아우디, BM 그런 차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핸들링은 속도 많이 줄여야 되고, 다시 레츠고 평지로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턴. 그리고 저쪽에 다른 차가 있지만 제가 더 먼저 빨리 치고 나갑니다. 지금 세팅이 1등. 이 차체가 괜찮은데? SUV 카테고리 내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적들이랑 점점 더 거리가 벌어지고 있고요. 아, 사고 조심해야지. 왼쪽. 진짜 안정적입니다. 스무스하게 턴턴. 왼쪽으로 돌아주시고. 미끄러지면 안 돼. 지금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조심해야 돼. 오, 방금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돼! 럽소리! 아, 저거 벤틀리죠? 자, 2등 여기까지. 아, 1등이 또 이제 벤틀리 스포츠카거든요. 그러면은 SUV 카테고리 중에서는 제가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쌈짱님 3등. 아, 람보르기니. 얘는 근데 $498,000. 이동사 지원. 어, 페가시 토로스면은 람보르기니 우루스 아니야. $498,000. 이번에 나온 신차 카니스 키스 게이터. 얘는 $1,600,000이거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3대 살 수 있는 돈에 경차를 산다고? 아니, 창문은 리무진. 그리고 이동산 재원도 좀 전에 봤던 토로스가 더 좋아. 아니, 그 타 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트. 여기까지는 넘어왔어. 굿.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나갈 거거든요. 오. 롤스로이스까지. 자, 여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출발. 성공. 성공. 다른 차들은 넘어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차들도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쌈뽕하고 성능도 쌈뽕해요. 대신 핸들이 조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